드디어 왔다. 광주 축제. 네, 지금 여기는 광주고요. 저희는 광주에서 정말 큰 축제 개막식을 하러 왔습니다. 제일 큰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면 제일 큰 축제죠. 이거 카페 이벤트를 예전에 저희 했을 때 광주 한번 왔었는데 두 번째로 오고 전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죠? 일단은 이게 충격 축제가 대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제일 됩니다. 큰 축제를 용수피셜. 네, 리허설을 해본 결과 굉장히 단상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거리가. 약간 거기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서울에 어디지? 광화문인가? 광화문. 저는 거기 느낌이었어요. 저기 미국의 LA 맞나? 1월 1일에 맨날 무대 하던데 이번에 방탄소년단 항상 무대.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 높이도 높고 쫙 펴져있는 게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슈우 있어요, 슈우. 오늘도 또 멋진 무대에서 저희 울려노브의 이름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무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할게요. 조금 떨린 것 같아요. 저희 고향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떨리긴 하네요. 근데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떨리는 중. 신진님 목소리가 진짜 깨꼬리 같으세요. 우리 누나랑 목소리 비슷하네. 제 친구들이 우리 누나 깨꼬리 누나라고 깨꼬리 누나라고 불렀거든요. 노래가 너무 신나는데? 오랜만에 무대할라 약간 좀 약간 떨리네. 무대 안 했어. 어쩌면 추억은 언니만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나는 춤추며 질풍 운동을 전하는 무대. 박수. 입장하실게요. 입장하실게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San Diego, 광주 춘향 축제, Happy Ending. 아 너무 재밌었어. 네.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네. 뭐 저희를 이렇게 보러 이렇게 다 와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 에너지에 힘입어서 저희가 너무나도 재밌게 공연하고 왔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제가 재밌었고. 데뷔하고 나서 이 광주의 에너지를 드디어 느껴보네요. 우리 한국 더 하고 싶었어요. 아, 너무 아쉬웠어요. 네. 오랜만에 약간 태까지 여기까지 7인 느낌 오랜만에 네. 뮤직뱅크 느낌. 매번 할 때마다 그래요. 항상 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저는 태가 생활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뽑아요. 그... 괜찮아요? 근데 아 너무 재밌게 즐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준지 한마디 하세요. 네. 한마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도 규빈이 형이 열심히 했었을 때라는 생각이 또 항상 열심히 하는데 20회 광주 충장 축제 축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디서 주시지? 임실 치즈 축제입니다. 네. 치즈 왜 그냥 축제라고. 임실 치즈 최강 대축제입니다. 네. 킹강 제대로 대축제. 오케이.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안녕. 임실에서 만나요. 아싸. 오늘 앞머리 때렸냐고. 어제 앞머리 내려봤어. 네. 제가 버블에 사진을 올렸는데 분들께서 낯설다고 하시더라고. 낯설고 이 머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머리는 아무래도 오늘까지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거죠? 어때요? 괜찮은데? 아까 대기실 들어오기 전에 드론쇼를 하고 있어가지고 드론쇼 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드론쇼 처음 봐요. 별 같다, 별. 와! 움직여, 움직여! 와! 와! 아니, 부딪힐 거 없어. 우와! 진짜. 치즈군 한번 찍어주세요. 어, 간다 간다 간다. 안녕. 어, 진짜 뭔가 축제 온 것 같다. 이러니까 멋있네요. 오늘도 즐겁게 하다 가겠습니다. 태엽이가 안 간다는데 오늘. 아니 다음 거 소리 어. 내리는 게 더 낫다. 내리는 게 더 낫다. 어려워요. 어, 어려 보인다고. 이제 또 이 상태로 가서 용서 아버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도 형이 제일 많아요. 용수 아버님께서 저랑 성호 형이랑 비교했을 때 성호 형이 더 어려 보인대요. 형 괜찮아요. 저는 규빈 형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 했어요. 괜찮아. 나는 만두인 줄 알았는데. 근데 둘이 진짜 친구야 지금. 아, 법적으로 친구야. 어, 성호야. 덕진이 형. 어, 그래. 태호 어, 열심히 하고. 하나, 둘, 셋. 맞아, 뭐지? 원래는 버티고 이유 널 위한 노래. 네가 다리 걸린 내가 다리 사이트. 자, 오늘도 임실치유 축제 네.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실처럼 끈적하고 네. 네. 네, 바닥이 진처럼 쫙쫙 늘어나더라고요. 그 당황스러웠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라이브의 묘미 네. 그쵸, 그쵸. 다 있었다. 재미있었다. 네. 해냈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해낼 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하나 또 겪었다. 네. 극복했다. 네. 저희 이제 물 했고 바닥 했고 돌 했고 뭘 자갈도 있고 하늘에서도 해야 돼. 우리 하늘 하늘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다가 누가 또 아까 제가 스카이다이빙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안 한다고. 혼자 안 한다고. 혼자 안 한다고. 진짜 웃긴 형이다. 네 오늘 이렇게 아 뭐야 싫어. 그렇다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축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많은 곳에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국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달려가. 왜냐면 달려.
서울 드리프트가 네. 아주 제격입니다 노래가. 네. 아무 때나 다 넣어도 돼요. 지방 갈 때마다 뭐 네. 제주 드리프트, 네. 뭐 임실 드리프트, 네.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어디 뭐 워싱턴 드리프트, 공주 드리프트, 네, 뭐 또 워싱시요? 워싱턴. 워싱시. 자, 그렇다면 이만 네. 아 준이 할 말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임실 드리프트 나나만 보고 트래블 라이프.